쌓이지 않아야 할 곳에 쌓인 만큼 이소성 지방은 다른 지방보다 위험하다. 비만, 내장 지방 비만, 이소성 지방 비만 중 제2형 당뇨병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본 연구에서 이소성 지방이 많은 비만이 제2형 당뇨병 발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은 정상 체중에 비해 무려 14배나 발병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소성 지방의 축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간으로 만약에 이 지방들이 흘러들어갔다 그러면요, 간의 고유 기능은 먹은 것을 탄수화물을 잘 저장해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했다가 우리가 새벽에 배고플 때 그걸 잘 녹여서 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굶어 죽지 않게. 그런데 그것이 왜곡돼가지고 저장 글리코겐은 잘 저장 못하게 하고 쓸데없이 당을 막 만들어내요. 그래서 굶고 있는 동안에도 혈당이 올라가게 하는 그런 왜곡된 현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체질이 되게 되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상당히 올라가게 되죠. 장기에 쌓인 이소성 지방은 장기가 가진 본래의 기능을 악화시킨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간하는 의학 저널에 따르면 목 주변 혈관에 쌓인 이소성 지방은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고, 심장에 쌓이면 고혈압을, 심장이나 혈관에 쌓이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 또한 근육에 들러붙은 이소성 지방은 당뇨를, 간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